웃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에 피식 타임. 피식 타임에 자주 오시 네. 죄송합니다. 같이 산에 다니는 배씨 이제 비밀인데요. 그분이 맨날 말하는 LA에서 만난 첫사랑 메리인가? 자꾸 본인이 찾다고 하는데 사실 난 알거든요. 배씨가 너무 안 씻고 더럽다고 해서 차인 건데 얘기를 딱 하도 못하고 답답해 죽겠네. 야, 얼마 전에 그 봄맞이 부부 모임을 했는데 말이야. 아니, 글쎄 거기서 또 우리 회장님이 갑자기 취해가지고 이런 날은 또 3차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여보, 나 지금 못 가. 남자가 말이야, 칼을 뽑았으면 물에도 쓰러야지. 이렇게 센 척했는데 테이블 밑에 보니까 손을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지 뭐야. 그냥 그 아주 그냥 카워드, 스케리 겁 많아가지고. 자, 최파타의 주력 코너, 최파타의 최대 주주 피식타임. 요즘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K-코미디언 피식대학의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세계로 뻗어 나가는 네. 네. 이제 내 땡 일이 찍어야 되는데. 네. 네. 그 제 최근에 봤던 댓글 중에 제일 웃겼던 게 이제 세계를 넘어 한국으로 향하는 피식쇼라고. 아, 벌써요? 역수입했어요? 역수입했어요. 역수입했구나. 대단해요. 어디서 수입됐지? 예. 어머, 삼구사령님이 피식타임에 자주 오시는 게스트 김혜준님은 오늘도 안 오셨나요? 아, 어머. 제가 저희 매주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예. 저희 게스트가 아닙니다. 예. 고정 게스트가 모르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그 홍보 같은 거 있으실 때 나오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자랑거리 있을 때 나오시는 예. 분이군요. 진짜 그때 괜히 또. 반바지 허벅지 봤잖아. 그럼요. 네. 아유, 아주. 권순애 씨가. 아, 오늘도 피식타임 모범생들만 나오셨군요. 야, 사실 제일 모범생은 사실 우리 또 정재영 씨죠. 그렇지, 재영이지. 네. 두 사람은 그렇게 모범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특히 민수도 아, 그렇게 모범생이 아니고. 한 번씩 두 분은 월담도 하고. 그러니까 돈의 급으로 네. 그냥 네. 모범생이네. 땡땡이를 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네. 이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기분이 좀 안 좋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같이 평가받으면 안 좋지. 그럼요, 전 1년 개들인데. 그러니까 재영이 또 네. 따로 만나. 아, 네. 양성호 씨가 돌싱 그분은 안 나오시나요? 누구였지 돌싱? 아마 서준 엄마를 말하는 아니 돌싱인 거 보니까 이은지 씨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돌싱 돌싱 조정구 씨 아니에요? 아 조정구 씨 조정구 씨 조정구 정구 네 조정구 씨 정구 그래 정구 그 사람도 아주. 그 사람도 저기 뭐 별별 네, 없는 사람이에요. 네, 맞아. 야,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해도죠. 네, 맞아. 아유, 정구 만나는 거 싫어 우리 남편이. 정말 싫어. 그냥 사업 아이템하고. 아우 싫어. 아니 정구 씨 만나려면 그냥 만나라고요. 우리 남편이 자꾸 사업 얘기하지 마. 나 너무 싫어. 정말 싫어. 아니 내가 안주는 해줄 수 있어. 진짜 언제든지 와. 와. 아우 자꾸 그냥. 지금 정말 많이 보셨군요. 자, 그리고 김민영 씨가 오랜만에 한사랑 산악회 삼촌들이 오셨네요. 반가워요. 그러니까 아니 산악회 언제 가요? 이제 봄 됐는데. 그러니까 진짜 최근에 댓글에 산악회 언제 다시 하냐고. 그래. 아니, 이것도 안 하고 최근에 유튜브 코리아 그 채널에서 네. 그 피식대학 저희 컨텐츠로 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식대학 컨텐츠 중에 뭐가 제일 좋냐? 그래서 뭐 최근에 하고 있는 신도시 아재들 시리즈나 아니면은 피식쇼 그리고 한사랑 산악회 뭐 기타 예능 뭐 이렇게 했었는데 한사랑 산악회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등 2등을 다투는 그래요? 1등은 뭐야? 피식쇼야? 네, 2등이 피식쇼였어요. 해줘야 된다 이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가볍게 산에 가지 말고 숲을 와. 숲에서 피크닉 가는 걸로 숲길 한번 걸어보고요. 아니 가리왕산 산림용 뭐 이런 거 성수 서울숲
서울숲도 좋고 블랙핀 위주로. 그러니까. 그러겠네요. 어때 생각 있으십니까 회장님? 아 조금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 멤버들이 다시 모여야 돼. 그렇지. 그래서 우리 긴급 회의를 한번 해보자고. 예. 이택조 씨가 맨날 연락해요. 그러니까. 또 불러달라고. 이택조 씨가 그러니까. 집에서 놀고 있대. 이택조 씨 보고 싶어. 예. 9211님이 네 민수 씨 얼마 전 라이브에서 햄버거 1년치 드셨던데 소화되셨나요? 아 네 민수 햄버거 1년치면은 한 개 먹었나요? 네 그러니까 한 두 개 먹었나? 최근에 약간 그 라이브 그 저기 쇼핑을 커머스를 했잖아요. 예 라이브 커머스. 예 정말 저 그분 섭외하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지만 예. 정말 김민수랑 안 어울리는 그러니까 미스 캐스팅이었다. 네 미스 캐스팅. 아 아니요 이거 다 주작으로 가능합니다. 예. 주작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라이브 몇 개 먹었어요? 아, 그래도 한 세 개까지 예, 많이 먹었네. 돈 주니까 들어가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야, 좋은 상품 판 거잖아요. 아, 예. 우리 돈 안 줘도 기본으로 세 개는 먹는데. 아, 맞아요. 그러니까 민수는 돈 받고 세 개 먹었어. 부러웠겠다. 진짜 최고다. 그치 13개 야. 먹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냥 공짜로도 세 개는 먹는 거. 그러니까. 재영이는 아무것도 이제 누가 라이브 컴퓨터 안 나간데도 혼자 많이 먹잖아요. 치킨 두 마리 먹고. 치킨은 정확히 한 마리 먹고요. 돼지갈비를 좀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최대 몇 돼지갈비는 한 6인분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 앞에 너무 대갈 유명한 데 있어요. 어디예요? 대갈이 돼지갈비예요. 대갈 있어요. 아, 그 골목 있잖아요. 거기에 돼지갈비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분들 많이 요즘에 서버에 부탁드립니다. 네. 그때 햄버거 하나 싸가셨잖아요. 아, 네네네네 집에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예, 예. 예, 예. 무슨 뒷말라고 하시네. 지가 말을 막어. 아니. 그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예,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때 예. 화정 누나가. 예, 대부분 이렇게 싸가면 맛없는데 맛있었어요? 아우 싸가도 왜냐면 거기가 워낙 또 욕집이 그냥. 그것도 그렇고 예. 저희 또 화정 누나가 초대해준 예. 그곳이 전체적으로 다 되게 좋은 곳이었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 야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 네. 우리도 맛있는 햄버거 먹었었는데 그렇죠. 네. 이수현 씨가 어제 정재영 씨 라이브 방송에서 오늘 최파타 나간다고 야식 안 드셨어요. 오늘 얼굴 덜 부어 보인다고 칭찬 좀 해주세요. 어머 해볐어 얼굴. 얼굴 회축해. 얼굴 회축해. 아니 회축한 게 아니라 진짜 웃긴 게 매번 안 먹고 와요. 예. 왜냐면 이거 라디오 하나를 예. 화면이 들어오니까 그치. 저는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어차피 붙는다고 하는데 어차피 먹어도 안 먹어도 붙는다고 한다 이 사람들은. 아니 근데 지금 너무 크게 잡잖아. 씨 얼굴을 좀. 아 잠깐 그러면 이게 부은 게 아니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 뭐예요? 아, 안 부은 거예요 이게. 원래. 아니 PT 4년 받으셨잖아요. 양수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이 얼굴이었어요 저는. 진짜 좋은 데였나요? 소개시켜줘요? 네? 막 얼굴 막 뜯어가지고 홀쭉하게 하는 거. 아 여기 피멍 드는 그런데. 어머 박지수 씨가 뭐야 이게? 민수 씨 웨딩 화보 봤어요. 정말 멋지고 예쁘더라고요. 결혼 축하드려요. 아 이게 무슨 뭐야? 아 잠깐만요 지수님. 너 결혼했어? 아니 제 생각 제 생각에는 이거 엔조이 커플의 민수 씨가 엔조이 커플의 손민수 씨가 그러니까 지수 씨가 알고서 그렇죠 한 거구나. 아, 그 태국인가 베트남 가 가지고 찍은 네, 맞아요. 태국 가서 네. 아, 민수야 결혼 축하해. 저도 언젠간 해야죠. 네. 손민수 결혼 축하. 네. 손민수 임나라 결혼 축하합니다. 우리 민수 씨는 언제쯤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뭐 서른 중반에는 저는 꼭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럼 굉장히 일찍 하는 거다 요즘은. 네. 예. 네. 그래 중반쯤엔 꼭 하고 싶어요.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예, 네, 뭐 한 3년? 2년? 2-3년? 네. 후딱 간다. 아, 그런가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2년 뒤에 하려고.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럼 안 되는데? 슬슬 이제 뭐. 아, 결혼을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저는 2세? 네, 저는 2세도 있고 뭔가 좀 가정을 꾸리고 싶은 뭔가 좀 그런 꿈이 좀 그럼 있어요. 좀 돈이 모일 것 같아요? 세지 않고. 모일 거 나. 그거는 근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민수 같은 사람 만나면 이제 그치, 더 써. 예, 그렇죠. 더 쓸 수도 있죠. 가구부터 해가지고 예. 볼을 대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특히 저처럼 남 신경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예. 예.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저 민수 집에 그렇게 갔는데 얘기하지 마세요. 예. 아니 또 이상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뭐 샀구나. 와, 나 정말 얘 미친 자식인 줄 알았어. 왜요? 갑자기 모든 걸 좌식으로 바꿨더라고요. 아 집에서.
의자를 다 갖다 버리고 강화도에서 뭐 그 뭐지 그 화문서 돗자리 같은 거 화문서 그걸 깔아놓고서 그치 강화도 하면 화문서겠죠 네. 네. 중앙에다가 바둑판을 갖다 놨더라고요 아, 네. 생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생쇼예요 저의 라이프스타일이래 그치 그치 네. 그리고 그 옆에 멸치 말린 멸치를 멸치를 먹는 그 흔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신문 있고요 신문 어. 있고 아, 어디서 뭐 또 크게 영감을 받았나 네. 확실히 사람 사는 집은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그러면 향도 피었겠네 향도 아 인센스 있죠 인센스 인사동에 있죠. 있는 그 카페 있잖아요. 쌍화탕 카페. 맞아 맞아 맞아. 네. 약간 쌍화탕 카페. 논해놨는데 네. 이거 정확하게 딱 3개월 봅니다. 아 근데 웃긴 건 나도 한 3개월 네. 봅니다. 아, 근데 웃긴 건 민수 씨 침실에는 네. 침대 바로 옆에 TV가 있었어요. 네. 옷이 한 무더기 있고 여기. 아 그리고 요즘에 민수가 갑자기 무소유병이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쇼핑한 옷들 안 입은 옷들도 다 지금 나눔하고 있어요. 네, 요즘에 또 많이 비우려고. 네. 아니 어떤 계기로? 아 제가 이사를 했는데 예. 이사하고 나서 이제 그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는 살 수는 없다. 입는 옷만 입다 보니까 아 그냥 다 나눠줘야겠다 해서 좀 비우고 있습니다. 집도 많이 비어 있어요. 어, 자, 그래 좀 비워. 자, 여러분들 빨리 옷 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네. 정확하게 한 달 뒤에 다시 쇼핑 시작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즘 어쨌거나 집이 비싸잖아요. 네. 월세든 전세든 뭐 매매든. 네. 근데 그 비싼 집은 몇 평을 다 옷으로 씌웠나봐. 얼마나 그게 아까워. 그니까요. 그렇죠. 옷도 그냥 무대기로 쌓아놔요. 네. 전에 이제 살던 데가 민수가 원룸에 살았. 썼는데 예. 진짜 아까 그냥 쇼룸이었어요. 예. 아, 쇼룸이 아니야. 아니 쇼룸이 아니고 그 저기 그 아, 매장 자택 아, 매장. 그러니까 옷 쇼핑몰 있잖아. 아, 그 사무실이야. 그렇지 그렇지. 옷 사무실로 해놨더라고. 네. 포장하고 있고만 네. 그래서. 그래도 오늘 뭐 또 좀 패셔니스타답게 네 오늘 네. 또 이렇게 날씨가 포근하니까 또 일찍이 얼리 반팔. 예. 네. 아, 얼리 반팔. 예. 아, 오늘 얼반 MB 땡이네요. MB 땡. 얼반 스타일이네요. 예. 네, 이거 또 굿즈를 또 선물받아가지고 네네. 나도 이거 비싼 거야 알잖아. 아 그럼요. 아우 저거 비싼 거예요. 어 이따 뒤 명실상부죠 어, 저거. 네. 이따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스누 땡이랑 콜라보 오레이션이잖아요. 그럼 그럼 네. 이런 거는 짬 못 입어요. 네. 여러분 네, 짜대. 예 그리고 또 우리 재영 씨도 반팔 입으셨고 네. 예. 네 저도 뭐 그냥 반팔 집에서 주워 입고. 오늘 근데 날씨가 엄청 따뜻해요. 엄청 엄청. 이따 저녁 땐 좀 춥겠죠? 맞아요, 맞아요. 예. 추울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좀 추워가지고 겹겹이 입었는데 웬걸 나만 이렇게 용주가 네. 오늘 긴팔 입었잖아요. 네. 그래서 반팔을 왜 안 입었냐 했더니 가세를 가져와래. 가세. 가세. 네. 할머니들이 쓰는 말. 가끔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용주 형은 약간 네. 저게 코스프레예요. 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나이보다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 그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그 프랑스를 불란서로 그러고 예. 유럽을 구로파라 그러고 소련. 소련이라고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예. 동경 북경이라고 그러고 예. 서울을 경성이라고 그러고 서울을 경성이라고 네. 자 그러면 재영 씨가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주제는 비밀 폭로전 최파타 대나무숲입니다. 너무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 차마 부끄러워서 말하기도 못한 비밀 한 가지씩 있지 않나요? 내 비밀도 좋고 내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의 비밀도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익명 요청하셔도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은밀하고 짜릿한 비밀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익명 요청이 가능하고요.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세 분은 서로 뭐 비밀 같은 거 뭐 너무나 공유를 하고 있나? 뭐 털어놓을 비밀이 뭐 없나? 비밀이 있겠죠. 뭐 다 얘기하진 않을 텐데 뭐 그래도 그 같이 생활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어, 웬만한 거는 좀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켜주는 거죠 서로? 그렇죠. 그런 것도 네네네. 있고. 근데 최근에 저는 한 3년 차, 1, 2년 차까지만 해도 이제 서로 다 얘기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얘기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왜 그러지? 그거는 어떤? 그러니까 이게 놀리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거죠. 내 비밀을 얘기하면 이거를 또 계속 놀리니까. 사실 뭐 비밀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냥 대화를 하는 건데 이런 대화를 하고 나서 만약에 여기 최파타에 나온다. 그럼 무조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제일 전문가세요. 그 분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피식 일보 기자예요. 네. 최신 피식 이 세 명의 네. 뉴스들을 제가 얘기해 드리죠. 아, 그러면 입 조심하게 되지 저 앞에서. 네. 네.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캐냅니다.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 세상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해요? 아, 비밀이
있죠. 있죠, 있죠. 비밀이 네. 있고, 네, 비밀은 무조건 있죠. 네. 근데 이제 비밀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비밀을 있어도 나만 모르면 되라고 신경 안 쓰는 사람이랑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미치겠는 사람 있잖아요. 아, 당신이요? 저 후자예요.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뭐, 알고 싶은 것까지는 말리지 않겠는데, 그걸 방송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건 나중에 법의 심판을 받아요. 법의 심판도 받고, 그다음에 단백질 밥도 드시고 이래야 정신 차리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경성에서 호해요 호해 외치는 소년이라고 생각해요. 호해요 호해. 김민수가 의자를 다 갖다 버렸대요. 그러니까 용재 형이 진짜 굉장히 그 집착을 좀 많이 해요. 네. 최근에 뭐 어떤 누구누구랑 어떤 뭐 만약에 뭐 사귄다 뭐 네. 이런 뭐 그 뒷소문이 들리면은 예. 야 정말 거짓말하고 일주일 동안 물어보더라고요. 누군데? 누군데? 누구랑 누군데? 말해봐. 계속 말해봐. 야 그 일주일 한 거면 정말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 이렇게 된 정 진짜 진짜 있는 정이 집착이 거의 광기의 수준이에요. 야, 일주일 동안 그런다니까. 내가 반대로 내가 재밌는 소스 주잖아. 반대로 내가 주자 등가 교환을 하잖아. 아, 그러네 맞아요. 아, 자 익명의 11님. 네. 엄마 나 코로나 때문에 몇 년째 본가 못 간다고 한 거 거짓말이야. 나 성형했는데 엄마가 나 못 알아볼 것 같아서 엄마 놀랄 표정 보니 미안해서 못 가겠어. 그렇구나. 야,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네, 돌아와. 성형한다고 못 알아보지 않아요. 성형은 또 나오는 거야. 네네네. 네. 그렇죠. 6656님이. 아 얘들아 사실 우리 놀러 갔을 때 변기 꽉 막혀서 변물 흘러서 우리 잘 공간도 물바다였잖아. 누구냐고? 내가 욕했잖아. 미안 나야. 아. 와 이런 분들. 네. 그렇죠. 이런 거는 현장에서 말하기 좀 그렇죠. 아니 그치 근데 심지어 욕도 했대. 대부분 그치. 이제 보통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어떤 놈이야? 아, 막 이러면서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네. 야 변물 예. 넘친 놈이 욕을 했네요. 오하나 사우님. 부장님께 등산 싫어요라고 보낸다는 게 등신 싫어요라고 보냈어요. 다들 제가 실수로 오타난 줄 아는데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 부장님 왜 등산을 같이 가재? 이거 큰일 납니다. 등산도 싫고 등신도 싫고. 진짜 MG 스타일이다 이거. 돌려서 하는 거. 그래. 이제는 오타도. 잘 봐야겠네. 아, 예. 그러니까. 아 이게 잘못한 건지 진짜인지. 네. 이광욱 씨가 여보 매일 밤 나 아들 재워주다 그 방에서 잠드는데 사실 요즘 당신 코골이가 심해져서 아들 방에서 잔 거야. 남편분이. 이거는 스윗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야. 대부분 뭐 남자만 코골이가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의외로 또 여자도 심할 수 있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사실 저도 코골이 심하고 재영이도 코골이 심하거든요. 재영 형은 그 램수면 때도 코를 골더라고요. 네. 아 저는 제 코골이가 들려요. 맞아. 코골이 너 네 코골다 네가 깨더라 그 소리 듣고. 그리고 저는 최근에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어요. 제 코골이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특히나 술을 먹고 잔 날이면은 예. 코를 진짜 심하게 고는데 꿈에서 제가 술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개원에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아 하는데 그게 코를 골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입을 벌리고. 그러니까 개원에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내가 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코가 그렇게 그 정도로 골면 뭐 치료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러니까 피곤할 때랑 안 피곤할 때랑 제가 격차가 좀 다르니까. 많이 심해. 네. 아니 이렇게 살을 빼야 돼요 우리는. 그건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살 안은 아니에요. 그냥 운동이에요. 운동에 살 안 찐 사람들은 코를 잘 안 골더라고요. 네. 자 신은주 씨가 친구들 앞에서 맞나요? 친구들 네. 앞에서 복스럽게 뭐든 잘 먹는다고 칭찬을 들어요. 자기들은 치아가 시원찮아서 임플란트 해야 된다며 이빨 좋은 것도 오복 중에 하나라면서 부러워하는데 사실은 저 틀립니다. 부분 틀리도 아니고 예. 전체 틀리에요. 대나무숲에 메아리가 없겠죠. 아, 근데 뭐 요즘 틀리 또 잘 나오니까. 그쵸, 예. 근데 다들 막 너무
아우 정말 부럽다. 타고났어. 어. 치안 타고나야 돼. 진짜. 오복 중에 하나야. 근데 나 다 임플란트. 아, 틀리야. 틀리. 임플란트 아니야. 틀리야. 틀리야. 아. 아니 진짜 근데 약간 네. 이제 연세 좀 있으신 노인분들은 진짜 그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고 자연치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부럽고. 네, 저, 예. 저 할아버지도 아흔이 넘으셨는데 이제 와. 아직 자연치가 있으세요. 한 반 한 반 예. 정도가.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 임플란트 아니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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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건데 이게 되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 이 자신의 치아로 산다는 게 얼마나 그럼요. 네. 맛이 다르다는데 예. 건강이 최고죠. 그렇죠. 손재남 씨가 여보 미안해 금목걸이 금팔찌 이거 도금으로 된 거라고 거짓말했는데 사실 금 99.9%야 이번에 집안 대청소하다가 당신 비상금을 딱 발견해서 내 돈 조금 보태서 장만했어. 어 비상금 없어졌다고 놀라지 마. 아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 금으로 사놔야 그쵸? 또 오르지. 네. 네. 오르죠, 오르죠. 그 캐시로 갖고 있으면 뭐해? 아, 네. 비상금 비상금 근데 뭐 했을지 몰랐을 텐데 너무 덜컥 놀랐대. 그러니까. 자 룰라의 비밀은 없어 들으시고 4부 여러분 함께해요. 오늘 피식 타임의 주제는 최파타 대나무 숲 비밀 폭로입니다. 우후 정말이야 이제 아무런 비밀은 없어 우후 알고 화저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최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오늘 피식타임의 주제는 비밀 폭로전 최파타 대나무 숲입니다. 네, 김현정 씨가 민수 씨 잘생겼다고 옷 잘 입는다고 고릴라에 칭찬글 남겼었는데 솔직히 화정 언니한테 사연 읽히려고 거짓말했던 거예요. 민정 씨? 근데 이거 내 눈에 띄었으면 읽었겠네요. 아, 진짜. 그러니까 야. 민수 씨가 잘생겼다 그러죠? 부모님이. 그렇지. 우리 민수 잘생겼다 그러죠? 그럼요. 저만 가면 예. 저만 울산역에 내리면 울산 전체가 헌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예. 누구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예. 어머니 아버지까지 그래요? 아니면 형까지 그래요? 아니면 아, 형은 안 그러죠. 아유 세상에 친척들까지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최고인 거예요. 야, 그렇지. 진짜 사랑이 엄마 아빠뿐이 없어요. 그, 아 누나 그렇게 너무 너무 그렇게 단정지어서 아니, 한 명만 더 대봐. 한 명만 더 대봐. 한 명 더 되면 은사님? 예. 이거 걸어. 이거 걸어. 자, 누구 있어? 이거 걸어. 누구 있어? 이거 걸어. 아 이모. 아 이모 이모. 이모 이모도 네. 사랑이지 어렸을 때 그 네, 조카 사랑. 그럼요. 예. 만약에 아. 여친을 사귀었는데 여친이 어 민수 씨 너무 잘생겼다면 그거 진짜 뭐가 씌운 거야. 그러니까. 누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뭐가 씌웠는데 손가락이 손이 왜 돌아가요? 머리 옆에서? 아 씌인 게 아니라 이거는 미친 거 이거 돈 거잖아요. 이거. 그때가 사랑이라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 씌운 건 보통 눈 앞으로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씌웠는데 왜 뇌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거 걸어.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놓치지 말라고. 그때가 이제 서로가 사실 사랑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콩깍지라고 하는데 그쵸. 좋은 의미로 그런 게 씌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세상을 살면서 그런 걸 씌울 때가 별로 없다고. 맞아. 어떤 사람은 일생에 한 번도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좀 감성적이거나 운이 좋은 사람은 아무리 내가 바람둥이다 해도 세네 번이야. 아, 인생에.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잡아보시고 즐기시라고. 아우 민수 참 잘생겼다. 그런 여자를. 제가 채파타 너무 좋아. 아니 평소에 민수가 예. 사실 동생들을 엄청 골려먹는 예. 캐릭터예요. 민수는 놀린 사람이 별로 없는데 진짜 몇 없어요. 저희가 친한 그 교포 형님들이 몇 명 있어요. 아니면 저 경국 선배. 저기 다나카 선배나 선배네. 아니면 근데 교포 코미디언들이 그 형들이 있는데 그 형이 한국에 와서야 놀려요. 야야야 예. 야, 민수 너 나한테 뭐 말 걸지 마 막 놀리는데
유일하게 최파타에서 내가 속이 다 뻥시원하다 진짜. 진짜 이렇게 참 맛있게 놀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치 그치.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어, 아무 말도 못하겠어. 아무 말도 못해. 자 익명으로 보내주셨네요. 네. 세상 사람들 저희 부부 사실 누구 소개 아니고 어플로 만나서 결혼했어요. 맞아. 이게 어플로 만나서 결혼했다 그러면 좀 가벼워 보이니까 소개로 또 나이트에서 만난 사람들도 안 밝혀.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이트였는데 요즘 어플인가 봐요. 나이트 어플이었어. 근데 뭐 어디서든 만나서 잘 살면은 물론이죠. 하지만 또 이게 또 시작점이 선입견에 불러일으키니까. 그렇죠.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굳이 얘기할 필요. 굳이 무슨 그러면 가장 그 누나가 생각할 때 가장 이거는 포멀하고 정말 좋은 만남이다 시작할 때 어디서 만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온라인. 아니, 뭐라고요? 아니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제가 지금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딱 만나서 나이트클럽 상호명일 거예요. 네네네. 상호명일 거예요. 아니 왜냐면 사실 어떻게 만났느냐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맞아. 예, 예. 사람과 사람이 사람, 중요한 맞아요. 거지. 네. 그게 굉장히 의외 장소에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도 둘이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 어플로 만났다고 하지 말자. 우리 나이트에서 만났다고 하지 말자. 이런 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맞아. 예. 예전에는 이제 나이트에서 누구 만났다 그러면은 나중에 까면은 서로 막, 너도 그랬어, 너도 그랬어. 그러면 너는 어디 나이트야? 뭐 제우스야?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요즘에 그럼 어플이겠네요. 그러네. 너도 어플로 만났어? 그치, 그치. 너 무슨 어플이야? 띵땡이야? 너 띵땡이야? 러브모어야? 뭐. 아니 요즘은 어플이 엄청 또 이 단계가 있더라고. 저 다 인증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아 네. 맞아, 다 들었어요. 그 엄청 막 고급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되게 막 다 이렇게 일반 보통 사람도 있고 아니면 외모로 측정하는 어플도 있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플이랑 나이트랑 비슷한 게 많네요. 이게 원래는 왜냐면 나이트 클럽도 옛날에 그 웨이터분들에게 팁을 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것처럼 어플도 유료 결제를 해야 좀 그렇지. 그러네. 반내 일맥상통하네. 오히려 무료보다는 유료가 그렇죠. 네. 그렇죠. 사이버 팁이네요. 사이버 부킹. 진짜 세상이 많이 변했다. 그쵸?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예. 3098님이 네, 저는 82년생인데 고딩 때부터 화정 언니 닮았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요. 고딩 때 옷가게 언니한테 처음 들었었는데 그 뒤로 거기를 안 갔어요. 뭐야 이게 뭐야 화정 언니 그때 그 말이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아니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나 민수됐는데 김인수 대리. 왜 싫어? 3098님 고마워요. 아, 고등학생 때는 이제 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었을 수 있어. 아, 너무 아줌마 닮았다고 생각했나? 아닌데. 와 이거 진짜 이거 3098님 살짝 열받는데 더 뒤에 얘기해 주세요. 왜 싫었는지. 아니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희 작가님들이랑 PD님들 3098님 좀 그 보호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당장 나가가지고 제가 볼 때 핸드폰 번호 뭐야? 아니 가끔 그런 거 있잖아. 왜 이렇게 여자들 화장실에서 화장 고치면서 나 너무 송혜교 닮았다 그래. 너무 짜증나.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래서 아니야 너 너무 고소영 닮았어. 야 내가 어디 고소영이니? 난 싫어. 맞아. 아 뭐 제가 급급은 아니지만. 맞아. 근데 이분 되게 비율을 잘못했네. 맞아. 아니 이분 되게 웃긴데 네. 마지막에 닦는다고 네. 지금은 너무 좋아요라고 했는데 그게 약간 슬퍼. 지금은 너무 좋아요는 작가님이 써주신 것도 네.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지. 3598님 같은 민수가 제일 좋아하네요. 네. 대신 복수했나요? 아니 민수 이모가 쓴 건가? 아니 민수가 다 따로 사주를 했나요? 네. 박은식 씨가 네. 군대 선임한테 여동생 두 명 있다고 했는데 사실 결혼한 누나 둘 있어요. 아, 그래 이런 것도 군대 있을 네. 때는 진짜 여동생 혹은 뭐 여자 아니, 형제가 있는 그쵸, 게 그냥 해야 돼요. 뭔가 이게 뭐가 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무조건 예, 여자 형제인데 뭔가 내 선임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이 그런 걸 예. 뭔가 하나 해놓으면은 군대 생활이 조금 편해지죠. 저희 같은 경우는 남자 형제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척박한 환경에서 살죠. 고달프기 그지 없었죠. 야, 너 뭐 누나나 여동생 있냐? 저 카투사 나온 형 있습니다. 야, 너 청소해 가서. 익명의 한모 씨.
얼마 전에 아버지가 40년 동안 모으신 우표책 못 봤냐고 물어보셨는데 모른다고 했거든요. 사실 그거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친구들하고 술 마실 돈이 없어서 중고장터에 팔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와.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아, 이건 너무 속상하지. 아, 이게 맞아요. 이런 거 헐값에 팔았을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 사실 제 친동생이 저 군대 갔을 때 휴가 만나면 재물거리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막 시계도 없어지고 만원경도 없어지고. 예, 만원경이요? 만원경도 없어지고 제가 아끼는 건 있었는데 제가 그 휴가 나와서 진짜 추궁을 했어요. 예. 근데 얘가 끝까지 안 불더라고요. 어. 막 진짜 아니야! 이랬는데 요 얼마 전에 물어봤더니 어른데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얘기했더니 어, 그 형 내가 팔았어. 그런데 내가 십몇 년 지났으니까 화는 나는데 이미 화는 이제 꺼져 있고 아 근데 진짜 너무 지금 들으니까 야. 화가 갑자기 피고소나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그 당시는 핏대를 흘리면서 아니라고 그러잖아. 맞아요. 네. 대단하더라고 진짜. 아, 동생들 진짜. 하여간 동생들 진짜. 그래. 아니 저는 오히려 뺏겨봤어요. 형한테요? 보통 뺏기잖아요 형한테. 어, 보통은 형한테 뺏기는 게 아니에요. 보통이에요. 뺏긴 게 빌린 거예요. 뭐야? 빌린 뭐야? 거예요. 뭐야 이게 근데 이게 내로남불 아니에요? 빌린 거예요. 자, 좀 쉬었다 갈까요? 네네. 예, 케일의 말해 뭐해 얘기해봐. 케일의 말해 뭐해 듣고 오셨습니다. 자, 3548님이 단발머리로 컷한 와이프한테 더글로리 송혜교 같다고 했지만 사실 영화 시동의 마동석 씨 생각났어요. 아, 영화 재밌는데. 야, 지금 보라 보시면서 네. 예. 마동석 씨 모습. 예. 아, 영화 재밌어. 마요미. 어, 근데 진짜 머리 스타일이 똑같네요. 송혜교 씨랑. 어, 그렇네. 네. 이게 비슷한 경우가 있었던 게 민수가 예전에 그 쇼미더머니의 그 펀치넬로우라는 분이 우승을 했었어요. 근데 예. 삭발을 해서 되게 예. 멋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가 그걸 보고서 미용실 가서 삭발을 했는데 저희가 타로캣냐고. 네, 타로캣냐고. 네. 아니 수배 중이냐고. 네, 그렇죠. 어. 탈옥수 뭐 약간 이런 느낌. 나도 M자가 그때 그렇게 심한지 몰랐어요. 네. 원래 출소. 원래 출소. 라인이 예쁜데요. 라인이 엉망진창이니까 진짜 출소한 사람 같더라고. 라인 예쁜 분 있었잖아. 누구나? 앞머리요? 앞머리 예. 라인이요? 그 아, 누구지? 저기. 천정명 씨? 아니 그 싹. 천정명 씨. 힙합파. 아 크라운 제이. 아 크라운 제이. 아닌가요? 아니요, 그죠? 내가 일단 생각해 볼게요. 홍현이 닮은 사람이죠. 아 비와이. 아 비와이. 아 비와이가 홍현이 선배 닮았어요. 약간 비슷하잖아요. 아, 그래요. 비와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짤 때 여기 예쁘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이분 근데 제가 알기로 네. 아예 그거 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라인에. 아 면도칼로. 네, 그냥 이게 다운펌 해가지고. 아, 네. 예뻐 예뻐. 어, 맞아, 그렇게 맞아. 해봐 우리 민수도. 아 저도 몰랐는데 저 뒤통수도 네. 살짝 찌그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다시는 하면 안 되겠구나. 삭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만 생각하고 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다 그렇게 뭐 경험하면서 그런 거죠. 네. 네. 정지선 씨가 네, 고등학교 때 남동생과 컴퓨터를 같이 썼는데 우연히 남동생이 숨겨둔 뜸북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발견했어요. 그 파일의 용량이 100기가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통에 넣고 휴지통을 비워버렸습니다. 동생이 그때 누나 혹시 내 폴더 들어갔어? 했는데 모르는 척했어요. 뭐 재밌는 어떤 게임 파일이 있었나 보네요. 네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동생의 그 건강을 지켜줬다. 네. 뭐 이렇게 네. 생각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강 자료들이 있었겠네요. 공부하려고. 네. 칠오팔 하나님이. 네. 여보 당신 설거지 할 때 내가 뒤에서 안아줬잖아. 사실 당신 앞주머니에 있는 현금 넣었던 거였어. 진짜 미안해. 잠깐. 이거는 대도잖아요. 대도. 야, 이거 도둑들이잖아요. 도벽이게 있어요. 이거는 소매치기잖아요. 와 이거는. 근데 이탈...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요? 아니 했던 것 같아. 부부 사이에요? 예. 아, 그러니까 저는 제 친구 중에서 제가 네. 중학생 때 아버지가 항상 술 드시고 예. 들어오시는 친구가 있었는데 기분이 좋아지셔서 예. 그러면 그때마다 용돈을 노렸대요. 아버지 그래서 제가 뭐 약간 그것도 일어났으면 모르겠지 무슨 측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취객한테 하는 거. 아니랑 치. 넌 네 아버지 친부님한테 그렇게 하냐? 그래서 어떻게? 근데 물론 아버님이 용돈 주신 건데 용돈을 주신 건데. 아니 왜냐면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꼭 앞치마를 하시고 설거지 같은 거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막 달라 그러면 엄마 설거지 하니까
여기서 꺼내가 꺼내가 그러면 맞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억이 있어. 그쵸. 예. 근데 이제 원래 예. 한 장 가져가라 그랬는데 예. 이제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두 장 예. 가져가고. 예. 아까 어머 3098님 너무 스트레스 받으셨나 보다. 아까 저 닮아서 싫었다고 하신 분. 대구절절한 변명이 도전됐네요. 자, 3098님이 아 언니 그게 아니라 그때 저는 나름 핑클 성유리 스타일로 한국 꾸미고 증명사진 찍으러 옷 사러 간 거였거든요. 화장원인처럼 고딩이 너무 세련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정말로 지금은 화장원이 닮았다는 말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빨간 립스틱 놓치지 않아요. 진짜로 제가 언니처럼 눈도 크고 피부가 더 예술이거든요. 화장원이 최고. 3098님 네. 진짜로만을 다섯 번 썼다고. 진짜로 정말로. 자, 이거 네. 감사해요. 3098님 네. 이거는 뭐 제가 초파다 DJ니까 네. 3098님 선물 드릴게요. 아니 뭐 이 정도 재량도 없어? 진짜 있죠. 22년 새 DJ가. 그러니까요. 아, 아 그래 황원희 PD님 뭐 이것도 없어? 예. 주세요. 네네. 자, 파리고님이 회사 후배에게 소개팅을 해줬는데요. 후배가 소개팅 남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남자 바람기가 좀 많아요. 아~ 전 여친과 헤어진 이유가 바람이었대요. 아직 말 안 했는데 미안해. 나도 나중에 알았어. 어머. 이런 게. 아니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사람이 바람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자도. 그러면 안 만나요? 아, 안 만날 수가 없. 그렇지. 그래. 예. 마음에 들면 만나긴 하겠죠. 그렇지. 예.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살짝 뭐 이제 이건 이제 대신 그 소개시켜 주는 상황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그쵸. 그것 때문에 안 만나고 만나고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겠죠. 네. 근데 네. 대부분 만나지. 미리 얘기하기도 참 애매하네요. 이게 소개시켜 주는데 소개시켜 주는 사람한테. 아니, 처음엔 사실 몰라. 바람기가 있대. 그러면 좀 더 챌린지가 생기지 않아? 나로 인해서 바람길을 잡겠다. 좀 이런 그게 이제 영원히 안 되는 얘기인데 굉장히 더 뭐 도전 정신이 아니면 조금 말을 다르게 하면 조금 이쁘지 않을까요? 그 사람 컨트롤하기 좀 힘들어. 역시 나는 우리 재영이가 참 많은 얘기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야 근데 진짜 그 말 너무 듣고 싶다. 그 남자 야 김민수 진짜 그 남자 컨트롤하기 힘들어. 이 말 너무 듣고 싶다. 진짜. 너무 그게 받아들여. 민수는 자기가 나쁜 남자 되고 싶어. 컨트롤하기 힘든 남자 되고 싶고. 막 여자가 안 될 복사라는 그런 남자가 되고 싶어. 그 말 너무 듣고 싶다. 붓글씨로 써서 붙일 판이야. 자 광고 듣고요. 똑같다고. 컨트롤하기 힘든 남자 김민수. 아이고. 네. 자, 우리 3098님이 또 문자 주셨어요. 네. 언니, 저 오늘 밤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어요? 매일매일 잘 듣고 있어요. 언니 진짜로 I love you. 센스 100만점 최파타. 감사합니다. 진짜. 아이고 재밌네요. 아니 되게 이렇게 친한 느낌이에요. 그쵸? 우리 최파타 청취자분들이랑. 네네. 아 그리고 또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네네네. 네 I love you입니다. 아, 네. 근데 뭐 사실 누나는 이런 문자 안 받아도 이미 누나를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문자 많이 안 보내셔도 돼요. 정말 더 슬프다. 자 임키의 PX I love you 또 준비했습니다. 귀한 곡. 예. 끝까지 임키 노래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가 또 인사해야 돼요. 네. 다음 주 수요일날 그분 나오실까요? 나올래나 모르겠네요. 인간이면 나오겠죠. 홍보할 거 인간이면 홍보할 거 있으면. 그래. 근데 나왔는데 근황 안 물어봐. 바로 주제 들어가. 네. 자 임키는 신곡 안 나오냐고. 아 예. 잠깐만 지금 노래가 흐르고 있어서 노래 예. 일단 먼저 들으실래요? 어머 이 노래 왜 들어? 왜 신곡? 바꿀게요. 예. 신곡 예. 나옵니다. 예. 오 나와요? 예. 그 8월 달쯤에. 아 진짜요? 예. 아 그래요? 네 확신이 없어요. 김민기가 아니어시고 뭐 안 한다고 할 수 없어요. 안물 안국이야. 자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뵐게요. 안녕. 올리브영보다 여기가 훨씬 더 싸지. 내 지킬
고촌 치킨보다 여기가 훨씬 더 달지. 누나도 골라봐 전부 사줄게. 난 오늘도 일과 시간에 픽스가 잠도 조금 먹어서 전우조도 필요 없어. 난 지금도 이 무대 간다 하고 픽스가 잠도 조금 먹어서 간부 보고 필요 없어. 봉에 빅밤을 담아 공화춘에 물다 볶은 면을 계속 섞어 참치 크래커에 후식으로 크림 우동 전자레인지 다섯 개를 동시에 막 돌려 여기 있다 면세 나라 사랑 카드 있지 oh yeah. 나는 세금 걱정 없지 누나 집 앞 전통시장보다 훨씬 더 싸. 에러 에러 에러.